내가 근무하던 곳은 어디라고 말을 못하겠지만 번쩍번쩍 빛나고 눈이 부신 그런 곳이었다. 그리고 내가 짬이 좀 찼을 때 의장대에서 후임 하나가 전출 왔었고 당시 쌍팔의 막내로 고통받던 나에게 말년에야 드디어 군생활이 풀리는 듯 보였다. 나의 직책은 쉽게 말하면 작업병이었는데 부대 안에 무수한 간부들의 똥을 치우는 일을 했고 특성상 주말 같은 소련에는 씨발 생각할수록 빡치네. 여튼 주말에 면회실에서 뭔가를 하란 지시를 받았고 나는 노예 1호를 출격시켰다. 거기서 우연히 대학 선배를 만난 것이다. 어? 너 설마? 선배님? 그렇게 그는 피자도 먹고 치킨도 먹고 선배님은 챙겨온 알코올도 좀 마시고 그렇게 간만에 싸제를 맛본 후임은 의지가 충만해졌고 무적 해병이 되었다. 그리고 조국 수호를 위해 간사비 의자와 동맹이 싸웠으나 국가를 위해 싸운 모든 이가 그랬듯 그에게 남은 것은 상처뿐인 영광뿐. 그렇게 그가 영창을 갈 거란 것을 미서 의심치 않았을 때 에휴 스승 조심 좀 하지 용천거건을. 그들이 간과한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 후임은 어딘가의 장군이라는 백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대대장은 후임을 영창에 보내지 아니하였고 저는 새로 부임한 이곳에서 여러분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증거로 이번에 사고친 그 친구 영창 보내지 않겠습니다. 휴가만 며칠짜리는 기적을 보여주시사 모두들 백의 중요성을 뼛속까지 깨우치게 하더라. 그리고 대대엔 영창 대기자들이 4명 정도 있었는데 그들도 얻어걸려 가벼운 징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내가 그들이었다면 후임에게 하루 3번 찾아와 냉동을 바치고 발등에 입을 맞췄을 것이다. 그 후에도 그 후임은 상상도 못할 여러 레전드 썰을 남겼는데 야! 벤츠 좀 가져와라! 알겠습니다, 행정관님. 보고사항 있나, 구관? 없습니다, 참모장님! 저기 참모장님 혹시 벤츠 있으십니까? 어? 벤츠? 아, 야, 부관! 벤츠 좀 가져와!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투 체육 중! 다음에 저희랑 공 한번 치지 않겠습니까? 사령관님? 그럴까? 다행히 그분과 공을 차는 일은 없었다. 말년에 포상 휴가 한번 가보자고 생활 반장을 하고 있었던 나는 이러다 진짜 족되겠구나 싶었는 걸 느꼈고 그동안 신세진 행정관에게 보답하기 위해 포상 휴가 복귀 후 생활 반장을 그 후임에게 넘기고 전역했다.